제가 아무리 모른 척 하려고 해도 요즘 작가님 너무 힘들어 보여서 뭔가 꼭좀 돕고 싶어요. 너무 걱정돼요. 괜찮아요. 그래도 제가 뭔가 대표님, 출장 뷔페 불러주시고, 호텔 예약도 해주시고, 다 고마워요. 아기 때문에 신경 써주시는 거 알겠는데, 아기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. 네. 잠깐, 저 하나만 더. 저 재판 말인데요. 작가님이 처음에 하기 싫다고 할 때는 이해가 안 갔는데, 이제는 왜 그랬는지 알것 같아요. 그래서 말인데, 우리 그만할까요? 저희는 이 아기가 선물이고 감사한 존재잖아요. 근데 좀 무슨 사고다, 재앙이다, 그런 부정적인 말들만 나오는 재판을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. 사랑เพื่อมาดูซีรีส์เรื่องนี้ต่อได้ที่วิวและอย่าลืมกด subscribe เพื่อไม่ให้พลาดอะไรดีๆจากเรานะคะ